네, 계속해서 전 세계의 게임 중계 WC 전국 한국 대표 선발전 스타크래프트 16강 보내드리겠다. 본 말씀에 김태형 씨 그리고 박용호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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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서 이제 빗발을 보내드렸는데, 피파 이영국 선수는 어떤 신예가 확 탄생했고, 그래서 이번에 돌풍을 일으켜야 되는데, 스타는 진짜 당연히 우리 거거든요. 그냥 금운동 세계를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의 무게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네, 정규 시즌이 또 08-09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스타리그라든가 뭐 개인 리그도 이제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어서 이런 무게감 있는 선수들을 WCG 네.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딱 16강 시즌을 맞은 선수가 4명인데 2명의 선수는 뭐 지난대 메달리스트 2명의 선수는 캐스퍼링 1, 2위거든요. 1, 2위가 다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4명 중에 3명만 간추려서 또 국가대표로 예, 데려가고 싶은 만큼 그만큼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6강 오늘부터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16강 대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드자 4명 외에 24강에서 올라온 12명이 대결합니다. 자, 김윤환, 박찬, 서영우, 강명석 이 순서로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뭐 윤영태, 김태근 선수의 승자가 이영호, 김정은 선수의 승자가 붙게 되고요. 야, 저 3, 4조는 진짜 죽음의 좀비야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16강에서 뭐 8강, 4강 올라가더라도 더 강한 상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일단 이기는 것에 일단 중점을 두고요. 물론이죠. 아, 이제 다른 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뭐 어느 조도 만만한 조. 아, 캐스파 랭킹 24위로 딱 끊어져 이제 고수만 나왔는데요. 아, 이건 종족별로 정말 아 누가 붙어도 보고 싶을 그런 경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타리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신예도 들어오고 뭐 로열로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맛이 있습니다만 WCG는 완전히 정선된 선수들만 나와요. 네, 그리고 대진이 참 재밌는 부분들이요. 자기 종족에서 상대방 종족을 강한 선수들이 또 매치가 또 잘 붙었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16강 오늘 이제 두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 오늘 준비된 대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24강에 출전하지 않았던 캐스파랭킹 1위 이재동과 2등 김태경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김태경, 이재동 선수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과연 유영태, 지영 선수가 상대를 어떻게 또 잡아낼지도 기대가 되고요. 특히 지영 선수는 이재동 만나면 그래 만만하게 무너질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영 선수가 최근에 적응한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재동 선수와의 경기 때도 절대 물러서는 모습이 안 보이고 오히려 이재동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도 자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전 세계는 게임 축제 WC 2009 한국 대표 선발전 스타크래프트 오늘부터 이제 16강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 이제 윤용태 선수의 모습인데 랭킹 13위로 이번 본선에 참여해야 될 구성훈을 이대빵으로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뭐 6-0 그러면 항상 그 머리 김태경 아닙니까? 언제까지 몸통 꼬리만 할 건데 윤태 선수 한번 네. 여의주를 문 머리 정도는 돼야 용이죠. 그렇죠. 네. 몸통 꼬리 보는 몰라요. 그렇죠. 그 얼굴 역할이 됩니다. 네. 얼굴 마담일지라도 얼굴 역할을 줘야지 몸통 꼬리에서는 안 됩니다. 윤태 선수 뭐 얼굴 표정 좋고 마이버스랑 김태경 선수 내가 공식팀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 뭐 떨어지거나 해갖고 진짜 집중할 수 있다 WCG에요. 예, 김태경 선수가 뭐 그 연습장에 가보시더라도 굉장히 트로피가 많습니다. 하지만 WCG 트로피는 없거든요. 그럼요. 이 선수가 뭐 우승이 많은 개인 리그와 프로 리그에 우승을 하더라도 예, WCG를 또 트로피가 없으면 또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네. 앞서 그 자막에 나온 것처럼 한국 대표 선발전 계속 나왔는데 16강에만 올랐습니다. 한 번이 그렇죠. 끝났어요. 네, 그래도 이제 평소에 유현태 선수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네, 앞서고 있는데다가 토스전 분위기가 6연승 중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대양 선수도 경기 끝났습니다. 자, 매번 아웃사이더부터 시작합니다. 경기가죠. 경기 시작합니다. 2007년 가장 안타까운 순위 4등. 아, 진짜 눈물 나는 순위거든요. 가장 억울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갈 수 있는데 못 갔으니까 말이죠. 네. 유영 선수와 김태경 선수 이제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스 안에 그 경기석 안에 이 오디오 부분에 약간 손을 좀 볼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처리를 해야지 이제 방음적인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지 이제 경기에 선수들이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목소리가 들린답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선수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 해설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방해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들려도 뭐 상관 뭐 아, 들리면 안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들리니까 당연히 얘기해서 저희한테 아, 최영원에 얘기를 했지. 소리가 들린다. 야, 걱정해달라. 아, 너 윤영태 실력 갖고 숨겨야 되는데요. 한째 보고 딴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고요. 연태 선수가 김태경 선수 관계가 상대 선수가 5승 7패로 좀 뒤지고 있는 가운데 윤영태 선수가 또 3연패 중에 김태경 선수에게만 말이죠. 3연패 중입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윤영태 선수와 김태경 선수 둘 다 견제는 견제, 견제를 하면서도 센터 싸움을 정말 잘하는 선수들인데 그런 견제에서 김태경 선수가 한수 우위를 좀 보이다 보니까 센터에서 좀 윤영태 선수가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서 김태경 선수 뭐 승승장구하면서 거의 뭐 4강 가거나 아니면 뭐 프로리그 우승해버렸는데 다른 선수와 대결해서 김태경 선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다가 윤영 맞대결에서도 김태경 이렇게 뭐 3연승 이런 식으로 앞서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윤영태가 이제 김태경이 되는 거예요. 네, 김태경 선수가 이제 여유주를 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걸 이제 윤태 선수가 두고 볼 순 없겠죠. 네. 그러니까 택뱅이라는 얘기도 많이 깨졌거든요. 택하나요, 지금요? 테란에서 뭐, 정명훈 선수와 뭐, 이영호 선수의 뭐, 원탄 문제. 김태경 선수는, 네, 자신도 똑같이 원탄이라고 외칠 것 같아요. 아니, 6명의 시단은 이미 끝났는데, 김태경 하나로 프로토스를 대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그, 스타크래프트를 얘기를 하면서 뭐, 6명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쫙, 이렇게. 준비 안 하나? 애들 준비 안 하나? 시장 돌아가는 건 몰라? 이런 그렇죠? 얘기, 윤영이 네. 언제쯤 얘기입니까? 아, 정말 날로 먹는구나.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렇죠. 몇 년 전에 조금 준비한 거 가는구나. 예. 그렇죠. 아, 기사, 머릿기사 정도 제목만 보고 내용도 안 읽고. 그렇죠. 아, 네, 보지도 않고. 아, 날로 먹는구나. 자, 오늘 뭐, 이제 16강이 딱 시작되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이제 긴장감 조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해설을 준비하는데, 24강을 준비할 때랑 16강을 준비할 때는 그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아하.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 예, 그렇군요. 아, 예, 예. 아마 저희도 그래요, 항상. 그런 예. 초심. 우리 부조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 진짜 십몇 년을 같이 일했어도 이렇게 네. 호흡이 안 맞아요, 우리는요. 부끄럽네요. 예, 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해도, 방영욱 씨랑 이렇게 맞는데. 네. 네, 안 맞아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네. 아, 네, 사운드 문제가, 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조금 그 대회 진행을 주셔서 좀 여러분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을 해요. 그 선수단 선수 그리고 기다리시는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중대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웃사이드부터 시작합니다.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16강. 아, 먼저 윤영태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이거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EMS선은 이제 김태경 이곳입니다. 붉은색 프로토스. 특히나 김태경 선수의 뭐, 사실 2009년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게 프로토스전입니다. 이재동 선수의 적대 저그전을 능가할 만큼, 예, 무려 22승 5패, 80%가 넘어요. 거의 지지 않습니다, 김태경 선수 프로토스전은. 네, 네. 그런 뭐, 무수히 많은 경기 속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 거둔 승리들도 몇몇씩 살펴보면은 그냥 단순히 뭐 무난한 패턴이 아니라 예, 전략적인 승부도 가끔가다 걸면서 동시에 견제와 센터 싸움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기 때문에 정말 이 선수가 프로토스전을 보게 되면은 뭐 빈틈이 없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못하시네요. 아, 저희 해설자들이 저런 그 사랑의 표현을 거의 듣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배가 아픈 거죠. 그렇죠. 네. 네. 질투라는 겁니다. 왜, 저희가 왜 말꾼이 맞군요.
우리는 안 해주냐 이거예요. 네. 근데 이해합니다. 저희한테 뭐해. 네,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네. 해주시겠죠. 사실 그 김정민 해설위원 이후로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경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아웃사이드라는 맵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미네랄버지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양 선수 다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미네랄버지를 먼저 확보하고 예, 앞마당 가스 멀티를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언제 견제를 하냐 그리고 언제 그 견제를 어떻게 막느냐 이 싸움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찰 방향은 유정태보다 김태경이 좋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가고 있어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뭐 빠른 정찰을 통해서 네, 풀업을 활용할 어떤 그 뭐 매너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보다는 좀 무난한 운영을 좀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경기 분위기가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예, 프로브 정찰이 원샷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렇게 정찰을 하게 되면은 일단 매너 파일론을 먼저 예, 하면 함으로써 경기 주도권을 확 가져가죠. 네, 위쪽 가능하죠. 하다가 네. 딱 가보니까 상대가 대비 안 하네 하면 꽂아놓을 수 있습니다. 파일론이요. 네, 윤영태 선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써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 하더라도 프로브 하나가 지금 네.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 선수가 모두 예방 파일론까지 건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워낙 정찰이 좀 늦기도 했고요. 진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매너 파일론 시도는 좀 의미가 없고요. 예, 그리고 극단적인 사이버 빌드가 아니라 예, 진러 이후에 사이버 테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파일론 견제를 당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힘들게 경기를 할 수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상황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면 잠시 기다리셔야 돼요. 네, 여기서는 이제 몸 푸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네. 이렇게 하지만 몸 푸는 와중에 프로브가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은 상대방에게 네. 자신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브 컨트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좋다가도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프로브 잡히면요. 네, 같은 동작전에서는 뭐 일꾼 하나의 어떤 그 일름 플레이도 좀 기분이 좀 어쩌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래도 예, 코어에서의 어떤 사거리 업그레이드 정도는 예, 확인을 해주고 예, 죽어도 죽어야 원이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와중에 윤영태 선수는 가스를 조절, 예, 가스 채취하는 것을 조절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 자체가 예, 김태경 선수한테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프로브가 살아야 돼요. 조금 미세한 차이도 다 캐치가 되고 있거든요. 양 선수들은요. 최정상급이니까요. 예, 최근에는 예, 프로브를 잡고 나서 예, 그 드래곤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취소하면서 로보틱스를 조금 더 빨리 예, 올려서 리버를 예, 리버를 견제를 가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맵 자체가 예, 수비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들은 안 네, 보여줄 것 같네요. 지금 그 김태곤 선수가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시도 아~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유영태 선수의 프로브가 꽤 오래 살아남아서 예,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이 외국분들도 네. 비쏘 김태경 선수 응원하고 계시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스 조절을 하지 않은 김태경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리버 셔틀 속업 업그레이드를 해준 가스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윤영태 선수는 오히려 그런 셔틀 속업하는 부분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겠죠. 먹히기만 하면 짱이죠 지금까지. 나름 지금 아주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태경. 네. 뭐 사업을 좀 늦게 해주면서 일단 로틱스를 양 선수의 생각이 지금 모두 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윤영태 선수는 사업을 끝까지 지금 안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부분이 윤영태 선수가 셔틀 소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드라곤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자본이 300대로 넘어갔습니다. 윤영태. 네, 일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제 멀티를 먹는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멀티를 만약에 급격하게 급하게 먹다가 오히려 예, 셔틀 견제 농락당하면은 예, 경기 거기서 확 기울어버릴 수가 그럼요, 있기 때문에 확장 가져갈 수 없지만 딱 나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오히려 윤태 선수가 예, 이게 사실 같은 리버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소급이냐 아니냐의 어떤 차이가 물론 소급을 한 자원을 투자한 만큼 부담이 잃었을 경우에 무의로 들어갔을 경우에 예,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일단 윤태 선수의 생각이 만약 소급까지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견제해보겠다 이런 의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정보를 준 것이 되는 거죠. 김태경 선수의 프로브가 윤영태 선수가 이제 가스를 조절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그 이후에 셔틀 견제를 감으로써 김태경 선수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 병력이 준비가 됩니다. 네. 양 선수 뭐 테크니컬 비슷하게 타고 있고요. 어차피 윤태 선수는 급하게 승부 볼 생각 안 합니다. 드래곤 사업 아예 지금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나중에는 해주겠지만은 리버의 힘을 지금 잔뜩 실어 넣었어요. 곧 튀어나와 이제 윤영태. 예, 그렇다면은 예, 윤영태 선수는 저 7시 지역의 프로브로 예, 김태경 선수의 미네랄 멀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김태경 선수는 지금 윤영태 선수의 3시 미네랄 멀티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아,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준다면은 셔틀 견제를 갈 때 조금 더 예,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죠. 자, 셔틀 먼저 움직이는 쪽은 처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움직이는 쪽은 김태경의 붉은색 아래쪽으로 우회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셔틀 견제를 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지역에 리버가 내리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보통 리버 견제를 왔을 때 프로토스 선수들이 앞마당에 있는 미네랄을 클릭하면서 이 프로브 동선이 생깁니다. 그 동선 네. 중간에 딱 내리게 되면은 예, 리버 대박이 터질 수가 있죠. 지금 유현태 선수는 서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 확연히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가서 이제 업적으로 이제 보고 예, 활용을 하겠죠. 네, 확장번호 김태훈 7시에 미네랄적 가져가면서 셔틀은 3시 지나고 있습니다. 예, 3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3시 지역에 미네랄만 클릭해서 예, 멀티를 먹지 않았다는 거 확인하면 바로 빼야죠. 네, 소급 됐습니다. 그게 업그레이드 됐고. 자, 누가 먼저. 네, 이게. 동선상은 유종태가 네. 빨리 올 수 있어요. 이런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위치가 노출됐습니까? 유종태 셔틀이 지가요, 옵자보에. 아, 그래도 양 선수다. 파일론으로 시야를 너무나도 잘 박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박 스크랩은, 예, 네, 대박 스캐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확장 안 하는 거 보고 일단 수비합니다, 김태가. 아, 그래도. 네,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유종태 선수가 이게 잘 떨어져야 돼. 리버가. 스캐럽이 이게 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할 때 네. 지금 김태경 선수의 넥서스 아래쪽에 내려야지 스캐럽 대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야, 근데 병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빈틈이 있을까요? 지금요 이 상황에서 네. 자 1타 수비되기 전에 한번 꽂아놓아줘. 유종태 한번 꽂아서 아 소박 예 소박이죠. 이 정도면 그냥 예 그냥 총알 같은 거 버렸어요.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건 셔틀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죠. 아 근데 김태경 선수는 확장 돌아가고 여기 큰 피해는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장을 돌아가게 되면은 게이트 늘어나는 예,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이후에 김태현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는 타이밍도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네 셔틀의 또 움직임도 좋은 게 미리 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없었더라면 이게 위험할 수 있었는데 네. 아 그래도 지금 드라군이 없기 때문에 먼저 있죠? 자 먼저 리버 네 리버 다시 여기서 꽂아 불발인 것 같아요. 소박도 아니고 꽝이에요. 불발이에요. 네 네, 다음 기회.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이거 유토 선수 잘 안 풀립니다. 이거는, 예, 네,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김태현 선수가 멀티 탭도 빠르고요. 유토 선수는 멀티를 추면서까지 공격적으로 갔는데 다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영태 선수는 이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미네랄 멀티를 따라가지 않고, 앞마당 깨스 멀티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인데요. 네. 확장 가져가면서 전진 배치. 아, 네. 두 셔틀. 아직까지 셔틀 체력 안 빠지면 지금 만약에 정면으로의 공격이 통하려면요. 셔틀이 빠져있는 팀을 타야 돼요. 어쨌든 지상 명령은 김태현 선수보다는 많거든요. 셔틀 어디가 됩니까? 아, 셔틀 나누고 사나는 수비하는 공격입니까? 김태현 셔틀. 예, 이게 윤영태 선수가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요. 기지바꾸기가 되거든요. 네. 자, 리버 죽이면 되게 입구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태경 원위치. 김태경 셔틀 둘 다 오고 있어요. 네, 원위치. 윤영태 선수가 이거 위치 잘 잡으면은. 완전히 올라가야 돼, 완전히. 발끝만 올라가야 뭐, 되는데. 네, 당연히 셔틀이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안전하게. 근데 좀 뒤에 많이 빠졌습니다. 아니, 김태경. 지상 명령만 올라왔어. 이게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두 셔틀 본진치 김태경 선수가 망설이고 있다는 걸 김태경 선수가 캐치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오히려 대담하게 이렇게 셔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데 자, 리버가 됩니다. 드라고처럼 많이 빠졌어요. 윤혁 여기다 밀어버려야 돼요. 아, 리버가 길 막고 있어요. 네, 본진, 예, 프로 빼야죠. 빨리 빼야죠. 이게, 프로 이게. 이제 리버 빼도 돼요, 김태경. 이제 보력을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지금요. 소각 셔틀이기 때문에. 서로 바꿔주게, 서로 바꿔주게. 아, 자, 수비 리버 나왔죠. 리버 수비 리버 단독 리버는 있어야 말합니다. 네, 기지 바꾸는 분위기인데요. 네. 근데 훨씬 더 많은 병력은 김태경이 이용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어차피 소급 셔틀이기 때문에 셔틀 두 개 분량으로 이거 막아낼 수 있거든요. 잘 컨트롤 해야 되고요. 네, 하지만 드라군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투리버로 이거 막기가 굉장히 셔틀로 자, 지금 내린 리버로 지금 내린 셔틀 리버로 막아야 돼요. 그걸. 와, 윤혁태 그러고 거기서 먼저 물론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드라군 숫자가 많아서 이거 김태경 선수가 걷어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윤혁태도 지금 리버 두 개나 있거든요. 네, 근데 게이트웨이에서 지금 추가 드래곤이 나오면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이 셔틀 근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막 막고 시작하면 안 되죠? 네, 셔틀을 잡았습니다. 아, 이거 다 잡았어요. 거의 끝났어요, 윤혁태. 네, 스캐럽을 잘 아껴줘야죠, 이런 상황에서. 아, 리버가 쏘지를 못합니다. 김태경 리버가 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윤혁태는 본진에서 드래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유니카운트가 17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아, 시간 많으네요. 네. 김태경의 프로모가 거의 거덜이 났어요. 네. 윤혁태 선수가 그 안 들어올 것처럼 액션을 취해주니까 김태경 선수가 거기에 속은 거지 않습니까? 네. 안 들어오네? 그럼 내가 가야지. 근데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망설이는 줄 알았는데 망설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꼬은 거였습니다. 네, 셔틀만 잡아준다면 먼저 셔틀 잡아준 적이 유리하거든요. 네. 최선을 한 번을 쓰면 될 수 있습니까? 아, 그래도 지금 김태경 선수의 셔틀에 에너지가 많이 없었는데요. 네. 지금 리버 한 기가 18킬입니다. 네. 네, 이건 세 마리가 한 번만 클릭하면 셔틀 터지거든요. 셔틀! 아, 김태경 리버.
뭐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최소한의 수비도 못 해버렸죠. 넥서스만 같이 해두게 되세요. 네. 이건 막아도 막은 게 아닙니다. 김태균 선수. 자, 이번 넥서스 한번 꽂아내자. 그렇죠. 확장기를 날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20 벌어집니다. 지금 김태균 선수 프로브가 너무 없고요. 윤영태 선수는 앞마당 넥서스까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김태균 선수 아 윤영태 선수가 이제는 그냥 막아내기만 하면 이기는 상황이 됩니다. 야, 완전히 속았어요. 김태균 선수가 투셔틀이 그게 방어하는 입장이었으면 윤태 선수 못 올랐거든요. 아니면은 뭐 그 러시 갔을 때 하나만 가고 하나는 수비 뭐 이런 식으로만 됐어도 됐는데 아 윤태 선수가 좋아요 지금 상황이. 네, 설마 들어오나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 여기 불 사실상 불발 나오고요. 리버 체력도 빠졌고 셔터 체력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김태경. 예, 김태경 선수 너무나도 힘든데요. 그래도 마지막 자기 자신이 이제 쌓아놓은 잉여 자원으로 지금 이제 러시가 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신의 컨트롤이 나와야죠. 네. 최소한 이 앞마당만큼 깔끔하게 밀고서도 병력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셔틀 좀 잡아보면 죽어요. 네, 윤영태 선수는 여기서 무리 안 해도 됩니다. 앞마당 됐어서 포기해도 되고요. 드래곤으로 막아내면 윤영태는요. 아, 2번 자 네. 드래곤이 아, 많아요. 드래곤이 네. 드래곤이 맞아주면서 2번만 잡았어요. 7개. 아 김태경 다른 대회에서는 특히 프로토스는 진짜 최고입니다만은 WCG는 작년 대단한 연속 16강 지금에 머물렀어요. 네. 또 16강 이끄집니까? 거기에다가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멀티도 미사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지켜내기만 해도 윤태 선수는 좀 뒤를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심리전 등에 윤태 선수가 아 좋았네요. 네. 아 나는 먼저 시작된 윤종태 러시를 잘 막고 그 다음에 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김태경 선수가 자기 자신의 기지 앞에 모여있는 윤종태 선수의 병력을 보고 겁먹지 않고 오히려 셔틀 두기를 예, 우회해서 견제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윤종태 선수가 캐치를 빨리해서 오히려 역으로 기지 처리를 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고요. 네, 2007년 아쉽게 4위. 아직 국가대표 마크는 달지 못해봤던 윤종태 4위까지 올라가는 윤종태. 자 이번에 다시 그에 가까운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에 맞다는 김태형 선수는 WCG만의 인연이 시리도 없었습니다. 계속 16강에서 머물렀거든요. 여기서 이대형으로 바로 아웃 될 것인지 잠시 후에 데스테이션으로 돌아오죠.